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중진담의 손혜연입니다. 저번 주는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더욱 더 특별한 과를 모셨습니다. 바로 영화 영상학과입니다. 네, 저는 영화 영상학과 1학년 김준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영상학과 공고학번 이한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영상학과 1학년 여동호입니다. 3학년 손혜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서일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미디어학부 영화영상학과 박자, 제자, 호자 교수입니다. 별명은 뿌띠고요. 왜 내 별명이 뿌띠냐? 누가 진 거니? 누구? 권석현이가. 아. 누구? 권석현이요. 바로 밑에 저기 수업 저기 도와주고 그러는 친구가 전화했단 말이야, 별명을? 네. 응? 뿌띠가 무슨 뜻인데? 그 작고 귀여운 그런 뜻입니다. 작고 귀엽다? 뭐 나쁜 별명은 아니네, 뭐. 응. 예. 선생님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자, 요동 한 잔. 나랑 술 먹은 적 있던가? 예. 어? 예. 남산마트에서 몇 번. 몇 번? 예. 아, 몇 번 아니 두 번 정도. 미안. 자, 우리 저기 술 건배 한번 합시다. 예. 그리고 좀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될 것 같아. 너무 작게 예. 내면은 안 들리잖아. 자, 반갑습니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선택하게 된 계기가 영화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건가요? 네, 그냥 좋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냥 한 거죠. 저도 뭐 어떤 미래에 내가 밥을 먹고 살고 안 살고 그런 거를 아마 따졌으면 전공을 안 했겠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이 계통에서 뭐 대학원까지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니까. 뭐 그래도 밥은 다 먹고 살더라고요. 예. 뭐 또 뭐 굶고전 사람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진짜 장인이 한 기수에 한두 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차이지 장인과 직장인 말하자면 또는 어떤 뭐 그냥 생계를 위해서 다른 또 업종에서 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갈래로 대부분 갈라지는데 대부분 보면 뭐 광고회사나 TV나 또 어떤 그 영상 관련 프로덕션이나 이런 데서 다 일들을 해요. 이제 영화 감독이나 뭐 어떤 연극 연출가나 이제 이런 특별한 장인들 이런 사람들을 뭐 꼭 다 배출하려고 그 교육시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인은 그 한 기수에 뭐 한두 명이 나오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다 자기 그 적성이 맞는 분야를 찾아가더라고요, 졸업하고. 교수님이 최고로 꼽는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한국 영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학생 때 그, 좋아했던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만다라라는 작품 좋아합니다.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 그래서 그 작품이 최고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 주관적이긴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임권택 감독님의 만다라를 꼽고 싶습니다. 제가 또 그 밑에서 연출부 생활을 2년 동안 했었고
그게 만다라가 이제 김성종 그 소설이 이제 원작이죠. 그거를 이제 각색해서 그 당시 임권택 감독님이 이제 영화화 했는데 안성기 씨하고 전무송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고, 베를린 영화제 본선에 갔었는데요. 80년대 아마 초일 겁니다. 그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그 영화 그 이미지가 이렇게 세계 영화 문화권 안에서 이렇게 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베를린 영화의 그 본선에 오른 작품 중에서는 그 최고였다 그러더라고요. 외국의 평론가들 얘기가.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때 이제 영화가 좀 우리나라가 미약하고 어떤 힘이 그래가지고나 이렇게 본선에 올라가서 부분상은 수상은 못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교 소재였죠, 만다라가. 나만 이제 떠드는데 또 이제 한 소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지. 선생님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그동안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그 교수님이 그 수업 준비 오시는 거예요. 그때 막 친필로 다 써가지고 오시고 이런 거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럼 교수님 그런 거에 시간 투자하시는 거 말고 그 외로요. 평소에 그 집에 계실 때 뭐 하시는지 가장 궁금해요. 왜냐면요. 교수님이 일단 감독님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감독님들은 어떻게 사나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거든요. 감독들이 뭐 사는 게 비참하지. A급 감독이 아니면 뭐 일반 그 중산층의 어떤 그 가장들보다도 더 형편없는 삶을 살지 사실. 그게 이제 현실이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준비를 많이 해요. 집에서 많이 하고 이제 학교 나와서 하지 주로. 주말에도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논문을 1년에 한 편씩 꼭 써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내 시간이라고 방학 때 조금 갖는 거 그거 말고는 집에 오면은 그냥 피곤하니까 그 쓰러져서 그 잠을 많이 자요. 그리고 대신 공부는 이제 주말에 학교 나와서 많이 준비하고 하고. 그러니까 늘 하는 일이, 그 요즘 어떤 메인스트림, 현대영화의 메인스트림이 뭔가 그런 걸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깐내에서 상 받고 그런 영화들 늘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봐가지고 그 껍질이 벗겨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손혜숙 학생이 얘기했다시피 영상이 갖고 있는 그 미장센이 굉장히 오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토리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우들 어떤 캐릭터의 그 삶을 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테일들을 찾아본다고. 적은 행위라든가 연기 또 제스처라든가 뭐 그 다음에 이제 좀 또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편집. 영화가 편집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아 그게 또 소설하고 굉장히 다른 어떤 그 측면이고 그 그림을 가지고 연속성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 기술이 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감독들의 그런 측면을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사는 건 없고요. 늘 그냥 책 보고 영화 보고 그 다음에 주말에도 학교 나와서 공부하고 그래서 간혹 회의 느낄 때도 있어요.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나같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 광대뼈 어금니 빠지면 나온다. 그러니까 학생들 똑바로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 나 머리칼 다 빠진다. 머리 맨날 쓰는 직업이니까 그러고도 평가 못 받는다. 응? 우리나라 아직 인식이 오늘날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영화 할 때만 해도 뭐 그렇게 지적인 대접을 못 받았다고 사회적으로.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으니까 영화 감독 그러면 유럽이나 뭐 일본은 지식인 취급을 하잖아요. 거기서는 자꾸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열심히 할 가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나는 그 모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대로 두 번 다시 여기서 내가 업종을 한번 바꿨잖아요. 그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된다. 이거 혼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고 아까 이제 뭐 교수님 동기에 대해서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었다. 얘들은 그런 아픔을 안 겪으려면 왜 이제 우스갯소리가 이게 머리 빠지는 거, 어금니 빠지는 거, 뭐 그냥 강대뼈 삐져나오는 거, 그렇게 안 되려면 그 이상형들이 눈깔이 콕콕 뜨고 이러고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같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산 증인이니까. 네, 1학년이니까. 꿈이 많을 때니까. 나도 그랬고. 여동은 또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괴물 같은 영화를 찍어야지. 천만 명, 저, 가만히로 쓸어 담아야지. 다 현찰 박치기 아니에요, 영화는. 어음, 뭐 이런 거 없잖아. 그냥 가만히로 쓸어 담는 거 아니야. 터졌다 하면 가만히로 쓸어 담고, 안 터졌다 하면 쪽박차고. 그게 영화지. 그리고 성공하더라도 내가 성공하고 나면 꼭 그 늘 탑이 아니라고 그 또 내리막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고 어깨에 벽돌 얹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나는 그 꼴 못 보지 벽돌로 찍지 극장 뭐 흥행됐다고 선생님 신화 하는데 아는 채도 안 한다 여동호 벽돌로 찍 벽돌로 찍지 가서 그랬다고 고소하겠어 응? 벽돌 얹고 막 딱 서 있고 이 꼬라지 난 못 본다고 벽돌로 찍지 가서 교수님께서는 학생들과 이렇게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 치킨을 드시면서 학생들과 얘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신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땠어요? 네, 오늘 아주 굉장히 좋은 시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내 사적인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아까 뭐 광대 얘기도 해주고 이빨 얘기도 해주고 머리칼 얘기도 해주고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좋은 시간이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또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도 됐고, 그러면 또 이제 교수법에 또 반영시켜서 더 저도 이제 열심히 정진해야 되고, 뭐 그런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좋았고, 저는 이제 또 이렇게, 고학년들은 이렇게 워크샵 끝나고 그러면은 종강 파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맥주집 같은 데서 술을 한잔 하면서. 30만원 이상은 처먹지 마라. 나 캐파가 그거다. 그 다음에 더 처먹는 건 니네들이 알아서 걷어서 내라. 그리고 뭐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종강 파티할 때. 그럼 또 학생들이 또 술 채가지고 와서, 교수님 모르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뭐, 예. 근데 이제 뭐, 오늘도 그 비슷하게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학생분들도 교수님과 더 많이 친해진 계기가 된 것 같으시죠? 네. 네. 네, 이번 개중진담 이외에 영화 영상학과 학생분들과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많은 추억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3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